자, 네 번째 시나리오 생명의 뿌리. 타르넘은 타고르 왕을 전투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의 펜던트를 타고르 왕에게 보여주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영웅의 레벨은 22레벨까지 높일 수 있지만 타르넘과 두 명의 가장 강력한 영웅이 다음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라는 거 보니까 네 번째 미션인데 다음 미션을 넘어간다는 거는 마지막 미션에서 다른 영웅들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미션에서 다른 애들 버리고 혼자 가는 거랑은 다르게 다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너스가 말도 안 되니 골드랑 마법 화살 말도 안 되는 보너스죠. 이거 당연히 골드죠. 골드 주머니 그리고 난이도 당연히 제일 높은 거에서 아래 걸로 요렇게 고급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옛날부터 바바리안 동족들을 많이 죽였던 일로 인해 타르넘은 보르의 추종자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승산이 희박한 도망을 하려 합니다. 타르넘이 기억의 펜던트를 찾는다면 타고르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게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르의 지도 아래 네크로맨서들은 타고르 왕의 바바리안의 휘하로 들어와 있다. 그들은 계속 터널 안을 불로 그을리고 있고 나는 아직 세계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몇몇 장소에서 네크로맨서들은 이 터널 안의 용암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돌로 된 터널의 벽을 계속 파고 있다. 아마 이 지역의 식물들을 몰살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 네크로맨서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기를 바란다. 나는 보르에 대한 숭배를 끝내기 위해 타고르 왕과 맞서 싸워 이기는 식으로 도박을 걸어보려 한다. 만약 내가 바바리안 폭군으로 불렸을 때의 기억이 타고르 왕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결국 이들 바바리안 종족들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네 번째 시나리오 마지막 전맵이죠? 예, 시작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오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고 싶지만 그냥 갑시다. 뭐야, 시작하자마자 신속의 방통이 있네? 뭘까? 시청까지 올릴 수 있고 돈은? 오케이, 시청 타고 가자. 보자, 이 맵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금과 마니 갖고 시작하고 대지를 빨리 고급까지 올려야죠. 이거 분명 뭔가 지키고 있겠지? 설마 그냥 주진 않겠지? 수많은 배신자 오거들이 이곳에서 마시고 떠들면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오거들은 이 근처를 지나가는 자들을 공격하는군요. 그대 훔친 것 중에서 신속의 망토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거들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십니까? 당연하지. 오거 따위가 지금 뭐라고 이게 뭐가 대수라고 네파 그냥 빵빵빵 네발씩 써주면 끝나는 거. 15마리 숫자가 좀 많긴 하네요. 그래서 네파 확실히 필요하네요. 600의 데미지만 주면 되는데 625의 데미지 딱이죠? 거기다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3발 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자, 한 발 더 깔끔 딱 되죠? 중급 대지 마법 역시 오거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마법 길드가 1레벨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화를 채울 수도 있겠고요. 골드 그리고 경험치 요새는 택도 없고 조심하고 먹고 성 아이고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 만화 채워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젠장 열대새 레이스 이거 이제 속옷에 달려있는 그 레이스 팬티랑 아닙니다. 어쨌든 레이스. 자, 만화 계속 빨리고 있는데 체라를 언파가 없기 때문에 체라를 써야 되거든요. 언파가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진짜. 체라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주고 세 마리 남은 거 조심하고. 난난난난 아, 내 만화 빨지 마. 아까운 만화. 난난나다단 9짜리 유성폭풍 16짜리 아 이게 참 위치가 애매해서 2짜리를 그냥 때리고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것보다는 레이스가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면서 순진한 척 하시기는. 자, 어쨌든 예, 가서 이 철광석 같은 거 먹어주고 그리고 이런 거 먹고 대싸로 이걸 한 번 더 싸울까 그냥? 열댓 말이다. 마나 37, 마나 90, 70. 얘로 가야겠다. 이거는 가속, 헤이스트. 이거는 체랄 두 번을 쓰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양 사이드로 이렇게 빼야 그래야 체랄 쓰기 쉬워요. Although the best is better.
그렇다 하죠. 예, 다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어 넘어가고 여기 핵창농이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우리 핵창농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석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예, 그런 의미죠. 예. 아우, 영어를 모르는데 이지레님이 이제 영어까지 해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다. 예, 너무 인자하고 참 재밌는 방송인 것 같다. 예, 이런 의미에서 주신 거죠. 예, 역시 영자랄 이지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니까 얘네 둘로만 막으면 되겠네. 요렇게. 딴딴. 야, 마나 빨리는 것 때문에 마나 다 날라간다. 자, 여기서 얼음고리 정도면 충분하죠. 이 친구들은 체력이 애초에 낮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하고 제거 두 마리 이런 거 먹고 잼 먹고 골드 먹고 데사도 내려하고 골드 먹고 이거를 둘 다 이렇게 요새가 처음부터 요딴 식으로 막고 있으면 이거 뭐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이거. 이것도 이상한 맵이네 이거. 난이도를 고급으로 하기엔 힘든 맵이야. 바랄라 없고 늑대우리 탄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탈 어디서 공수해 올 수도 없고 이건 전 미션에서 진짜 확실하게 올려서 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택도 없었겠다. 이건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죠. 일단 타르넘으로 어떻게든 뚫어야겠고 한 군데를 이렇게 둘이서 채우고 올리고 속도 좀 하고 받고 늑대, 오거, 성체, 바랄라 마나 채워서 나가겠고 만원 뭐야 킬고다. 와 킬고다 킬고 베이모스 특기 킬고 11레벨 베이 마지막 전 미션이라고 이렇게 막 퍼주네. 킬고는 정말 좋은 A급 영웅이죠. A급이라기보단 볼 수 없는 평소에는 지난밤에 지저분한 고블린 하나가 지친 모습으로 와서는 자신이 어떻게 적을 피해 나에게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블린의 말에 의하면 오거 대장 그룸바가 기억의 펜던트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한다. 이곳에서 북동쪽의 위치이다. 하지만 그 길이 빨간색 소비대에 의해서 막혀있어서 먼저 빨간색 소비대장 텐트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면 아래가 텐트 쪽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위가 우리가 가야되는 길이고 아래가 텐트의 위치. 네, 텐트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또 가야돼요 귀찮게 치러. 자, 텐트 치러 가봅시다. 24인용 텐트인지 아니면 어떤 텐트인지 이거는 이럴 때는 원딜을 해봤자 딜 티도 안 나니까 이렇게 가자. 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병렬 초규모만 데리고 와서 그냥 체라만 날리고 튄다든가 뭐 그런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갖고 가겠습니다. 저의 마력을 믿으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아마 중급 돼지가 됐을 거라서 부활이 될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아마도 될 거예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안 죽었어? 딴딴딴딴딴. 닿네 저거. 어디 보자. 대기. 아이쿠. 네 마리. 물론 뭐 텐트가 안 쳐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부활이 맞다. 부활 자체가 없었지 참. 애초에 부활이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었담. 화살로 깔끔하게 그냥 잡고. 자, 15, 3이긴 한데 일단은 아래를 뚫었고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을 거 먹고 데스아가 따라가자. 따라가서 이쪽에 적이 있으려나? 볼까? 적은 둘 있네. 그냥 막 싸우면 안 된다는 거고 일단 데스아 채우긴 채웠으니까 이걸로 가서 여기를 뚫어주고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경험치를 받기 위해서 여긴 칩시다. 그래도 10자리니까 180은 충분하죠? 요거 한 방. 프리랜서 길드는 유닛을 나중에 갖다 버릴 때 그럴 때 쓰고. 근데 밑에는 초록색 텐트가 있는데 뭐야 이거. 북동쪽에 빨간색 텐트가 있어가지고 뭐 그것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으면서 아래는 초록색 텐트가 있잖아.
뭐 일단 사기가 다 있어. 완전 사기잖아, 사기.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어, 안 되잖아. 뭐야, 이거 완전 진짜 사기네, 사기. 여기는 프리랜서 길드를 뚫으라고, 아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괜히 왔어요, 괜히. 시간만 날렸어. 반대로 해석해 놓은 거 아니야, 설마? 북동쪽에 먼저 가서 초록색 텐트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반대로 번역을 한 거 아니야, 설마? 자, 베이머스 동굴테크는 어찌어찌 탈 수 있게 됐습니다만 5일째인 상태라서 성체에 다 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만화를 채워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 채워서 가자. 그래도 안전하게 가야죠, 안전하게. 테렉이랑 데사올랑하고 선종료. 자, 타르넘 출발. 어디보자, 성체죠? 예, 성체, 성. 어, 성까지 탈 수 있겠네. 베이모스 성장률은 그래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었고, 딴다라라란다라라란 딴단단다란 딴단단다란. 저것도 분명히 저거 번개 뜬다. 안 뜰 것 같지 않아. 자, 이 녀석이 두 번 행동을 해서 올라오겠죠. 한 대 맞아주고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체라를 여기다가 날려주면은 우리 고블린들이, 예, 겁나 아프게 맞습니다. 고블린들을 괴롭히기 위한 공격이었죠, 저건. 아이고, 사기진가. 아이쿠, 한 마리 안 죽었나? 오케이, 안 죽었고. 자, 요 위쪽에 아마 텐트가 있지 않을까. 텐트로 가는 길이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썬더버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네, 애초에. 이거 먹고, 어, 대기, 예. 열댓. 테렉도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따라가고. 고급 병참술, 물마법. 물마법이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 찍겠습니다. 예, 뭐냐, 캠페인에서 스킬 망하면 진짜 망하니까. 오늘 나는 지상세계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세계수를 구하기 위한 나의 영예로운 전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있다고 한다. 수백 마리의 오크, 고블린, 오우거들이 터널을 가로질러서 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도착한다면 나는 네크로맨서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엘프 드루이드가 세계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돕겠다고 하는 소식도 받았다. 엘프 드루이드? 드루이드면 드루이드고 엘프면, 아 하긴 램파트에는 이제 엘프들이 나오는데 걔네들 중에 드루이드가 있으니까 걔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엘프 드루이드.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또 주말이 끝나가네요, 여러분들. 요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7, 13, 이거부터. 딴다라다란 딴다라다란 난나란 잡아주고. 지혜 나무가 있지만 저 지혜 씨의 나무는 제일 마지막에 찍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미션상에 경험 좋을 일 많은데 없으니까. 죽음의 기사가 지키고 있다. 물이다. 마법의 장갑. 열 마리 엄청 많네. 네 판발의 번개 같은 걸 버텨야겠네. 네 마리 남았고 거의 다 속도도 빨라서. 아, 근데 망토가 있구나. 다음 턴에 선턴을 잡긴 잡네. 번개가 220이니까 안되고, 유닛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슬로우를 쓰자. 그래도 피해 없이 잡는게 또 기분이 좋으니까. 예, 마력이 7이라서 데미지가 아주 약합니다. 한 마리 남았고 25 남았으니까 가서 제거 해주면 만화 1 남고 깔끔하게 기병의 장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경험치 찍고, 이쪽은 이거 안 잡으면 못 가고. 유닛을 받아서 저걸 쳐도 되겠지만, 만화가 33 열댓
마력 7, 7. 얘가 낫겠다. 자, 썬더버드 겁나 빠른 애들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직선거리니까 이거 앞으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놔둬야 안 맞겠죠, 선빵을. 선빵 우리가 체라에 쓸 거니까요. 네, 나무뿐이 안, 그죠? 고블린만 두드려 맞겠구나, 불쌍한 고블린. 자, 저렇게 모였을 때는 이렇게 얼음고리를 고블린 주변으로 날려주면은 깔끔. 보자, 요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썬더버드가 왜 이렇게 많대, 맵에? 장님? 님 누구임? 나는 장님. 예, 그럼 님 장님? 예, 장님. 자, 성 7일차니까 꼭 타야죠? 베이모스의 성장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턴 종료. 어, 저거를 뚫을 정도의 병력이 있단 말이지. 메두사 여왕의 주관. 네, 그냥 메두사가 아니고 메두사 여왕. 어, 여기에 기억의 펜던트가 있네. 세티나가 있고요. 저 기억의 펜던트가 굉장히 예, 중요한 아이템이죠. 이 시나리오상. 여기서 이쪽은 못 뚫으니까 일단은, 아, 텐트가 여기 있네. 텐트를 치긴 쳐야 되는데, 만화를 한번 채우러 다 같이 갔다 와야겠다. 안 되겠다. 만화 한번 채우러 갔다 오자. 얘가 여기서 길막하고 다 돌아가. 어, 얘는 이거 안 갔구나. 가서 만화 한번 채우고. 얘도 한 칸 차이로 못 갔네. 어디 보자. 6600원이고 1차 됐기 때문에 의사당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거 두 개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역시나 오죠. 오집니다. 도망가자 다. 얘 내려가고 일단 타르넘부터 써야 되니까, 타르넘이 성 안에 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얘로 넣어놓고 타르넘은 성 안으로. 아무데서나 텐트를 치시는 분임. 아니, 아니, 아무데서나는 아니죠. 예, 아무데서나면 안 되지. 그거는 예, 위험 분자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리고 크리스탈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은 이런 거는 안 쓰니까, 이종족한테 수은은 거의 뭐 마법 길드 올리는 거밖에 필요 없으니까 의사당을 빨리 지어주고 이 상태에서 턴을 종료. 둘이 같이 만화를 채우는 거죠. 어, 초록색 텐트는 이제 적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텐트네요. 아, 이거 약간 그런 맵이다. 나는 일로 갈 수 있지만 적은, 아, 나는 일로는 못 간다. 적은 일로 올 수 있다. 이런 맵이네. 좀 짜증나는 맵이죠, 이런 맵은. 세 마리 추가. 요렇게만 댕길까 그냥? 빠른 애들만 쓰고 싶은데. 그래, 요렇게만 댕기자. 따라라라란 란란 란 란란 란란 란 란 란. 아, 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없냐. 턴 종료. 이틀 전 정찰병 중 하나가 터널 안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언데드 병력들이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다. 나는 네크로맨서들이 내 병력의 이동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남겨놓은 소수의 병력은 일부러 불을 많이 피워 아군 대부분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런 동안 나는 많은 아군 병력들을 정찰병이 발견한 비밀 터널로 보냈다. 우리가 파놓은 함정은 성공적이었다. 이동 중이던 레이스와 해골들을 박살내고 보급품을 탈취한 것이다. 아군의 피해는 오크 하나가 팔을 못쓰게 된 것뿐이었지만, 내 계획은 네크로맨서의 보급선을 교란하는 것이었지만 이 정도로 많은 물자를 얻을지는 몰랐다. 라고 돈도 주네? 그리고 왜 뒤죽박죽일까? 통일이 안 돼 있네, 자원이. 셉티나. 만화 5가 남아있고 여기. 어, 그 남은 만화를 저렇게 아깝게 쓰다니.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는 맵이군요. 그쵸? 이제 인생도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고 게임에서도 뒤통수 맞는 걸 조심해야죠.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을 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38. 얘도 그래도 안 죽게끔 해야겠지? 어, 90의 데미지를 줘야 되니까 여기다 한 발. 얘를 그냥 때릴 걸 그랬나? 이럼 이제 반격으로 도망가죠. 고급 돼지 마법 좋습니다. 돼지는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방문했고 여기서 또 만화를 써야죠. 어, 인생에 배신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아주 많죠.
단단단단단단단. 자, 돼지가 고급이 되었기 때문에 두 날을 고급으로 쓸 수 있는 상태 됐지만 저는 그냥 싸웠죠. 일곱 마리라서 원래는 썼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니랬죠. 또 번개 안 뜬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36마리, 530의 피해 충분. 360 이상만 뜨면 되니까 충분했습니다. 저건 화살 한 방 거치적거리니까 써주고 960, 이것도 아마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남죠. 그리고 번개는 안 써도 돼, 만화 입격. 7마리, 518. 이것도 충분히 잡죠? 한 마리 남았네요. 약간 데미지가 낮게 뜬 것 같습니다. 이거 제거, 한 마리 가스 제거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제 이 안쪽에서 빨간색 텐트를 볼 수 있겠죠? 빨간 텐트, 뭔가 야한 느낌이 드는 빨간 텐트. 어쨌든 이 친구는 만화를 채웠으니까 여기에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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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리고 이거나 갖다 하고 여기서 레벨 20 정도가 최대래지. 이거 그냥 지금 찍을까? 자, 오거 요새와 이런 것들 타야 합니다. 사이클스 저장소. 저장소가 아니죠. 케이브. 군돌라라. 데사의 경험치는 저 녀석으로 해야겠다. 크리스탈 3개. 일단 얘네부터 해봅시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000 골드. 이건 해야겠다, 그냥. 아이고, 스킬이 좀 구리긴 한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으니까. 딱 핵심 스킬들이 다 있네요. 방어, 공격에, 탐색, 병참에, 고급 대기, 대지, 고급 지혜, 완전 무투파네. 제대로 된 무투파네. 무투파는 무슨 파죠? 대파, 쪽파, 무투파? 오늘 19금 방송인가요? 아, 19금 방송이야? 뭐 언제나 그렇죠. 네, 제 방송은 뭐 안 그랬던 적 있나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근데 아직은 이제 게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나서, 게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자, 사이클스 케이블을 지금 당장 올리고 싶은데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시기상조! 이제 보람상조의 친구죠, 시기상조. 어쨌든 이걸 뽑아가지고 좀 방어를 해주면서 얘로 경험치도 모으고 하다가 천천히 갑시다.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들어와주면 나야 좋지. 어디보자. 원딜로부터 제거해야겠죠? 원딜이 이거밖에 없네요. 속이 굉장히 아까운 수준에 8마리면 여기다 써야겠다. 나나나나나나난. 난 이 노래 들으면 항상 약간 스타 BGM이랑 비슷한 것 같아. 따라다라다란 딴 따라다다란. 이거 스타 테란 BGM이랑 비슷한 것 같아. 딴딴따라단 딴따단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 갑자기 이 BGM이. 한 마리 100... 40 나가서 사기 징갈 노리자. 안 뜨죠 그런 거. 194, 2짜리 이거 한 발 도망갑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도망을 갔고요. 이렇게 검실 야금야금 먹어주고 빨간색 텐트를 찍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거를 기억의 펜던트. 몸집이 큰 오우거가 어둠 속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나오더니 손을 뻗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억의 펜던트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장님이 이걸 가져가실 시간입니다. 이 장신구를 가져가기 위해 많은 부하들이 죽었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럴 거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름바는 어디 있나? 구름바님은 타고를 지켜보겠습니다.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구름바가 왠지 배신 때리는 느낌인데 이거? 구름바가 타고르에게 회유당한 딱 그런 삘이야 이거. 느낌이 느낌 싸하죠? 어쨌든 올라와서 얘가 받아서 얘도 이제 경험치 찍고 이제 뺏긴 거 다시 먹고. 이건 남이 가져왔네. 내 거였는데. 이런 거 등록했고 얘도 올라와서 일단 이 위쪽에 안 간 거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이런 거나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본진에서 바랄라, 사이클로스. 일단 바랄라. 지금 크리스탈 나오는데 7위까지 못 찾으면은 바꿔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금광, 초록색 텐트 찍어야 지나갈 수 있는 수비대.
설마 지하는 있네요. 지하는 있고 여기가 끝은 아니겠지? 경험치 업! 그리고 여러분들도 업 버튼 업! 한 마리 많아? 충분. 짠. 여기가 이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이 속도가 플러스 1이 돼 있다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250, 18짜리니까 110짜리면 충분하죠? 네, 충분 그 자체. 분화가 얘는 아직까지도 돼지가 안 떴네? 아 근데 저 목걸이가 이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목걸이라서 그래서 저렇게 거창한 겁니다. 아주 쓰레기 목걸이긴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거창하게 주죠. 이렇게 해주고 2000 그리고 금광도 요번 턴에 먹어야 되는데 한 칸이 모자랄 줄은 몰랐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자 가서 이거 찍고 경험치 받고 세계수가 근데 좀 빨리빨리 끝날 수 있겠다. 이거 오늘 못 끝낼 거라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오늘 끝낼 수 있겠다. 자 오늘 세계수의 마지막까지 봅시다. 아 뭐야 철광석. 아 나 15개가 씨 너무 바꿨네. 20개나 될 줄 몰랐네. 하나 둘 유황 하나 둘 골드 하나. 자 이렇게 사이크로스 케이브 지상에서 내려오는 지원군이 꽤 늦는다. 지난번 이후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500 가까이 되는 많은 병력들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나는 그들이 단순히 터널 안에서 길을 잃어서 늦게 왔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뭔가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찰병 둘을 보내서 그들을 수색하는 것뿐이다. 자 콘돌의 주간 발음 잘해야죠. 콘돌의 주간. 안돼 아까운 한 마리 새 한 마리 번개. 보자 여기도 바랄날 찍어서 이거를 써먹고 가야겠죠. 아, 본진 거 바랄날은 찍었든가? 찍었겠지 뭐. 텐트 있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쳐놓은 텐트. 여긴 사이크로스가 막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한동안 여기는 안전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찍어가면서 좀 시간 끌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금광 먹고 경험치 찍고 내려가면서 역시 경험치 찍고 얘도 요거 찍고 이건 했고 레벨 올리고 대기 이거 찍으면서 쭉 가서 다 찍어줍니다. 이제는 자 본진 테크 다 탔죠? 네 본진 테크 끝났고요. 여기 테크는 사이클로스가 하필 또 제일 비싼 게 안 타져 있네요. 비싸니까 못 탔겠죠. 이런 것도 먹어주고 지금 다 돌릴 수 있는 건 다 돌립니다. 물마법이 끝났고요. 1레벨은 불의 저항력 쓸모없는 거 공 받았고 바랄라로 베사가 이거 찍고 내려가서 요거 찍고 또 내려와서 이거 찍고 경험치가 올라가는 건물이 되게 많은 거 볼 때 저런 거로 올리라는 의도가 애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재물 모으기 위해서 이 사우러기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러기 이제 우러기가 4명 있다는 거죠. 사우럭 그리고 좀 더 늘어나면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이거 찍고 아이고 야 이거 그냥 가면 될 것이지 왜 돌아가. 자 이 친구는 다 돌았죠? 네 다 돌았거든요? 여기 밑에 있고 선 종료하고 자 요렇게 찍어주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데스아도 돌릴 거 다 돌렸고 여기까지 찍고 여기서 바랄라까지만 데스아 찍으면 끝나죠? 테렉도 찍었고 다 했고 그 다음에 사우러기가 전달해주는 병력 이거 받아서 출발시키면 끝납니다. 지금 바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얘네 너무 놀렸나? 어디보자 그레친 그레친을 뽑아야죠. 유닛이 있으니까 요거를 뽑아서 이거랑 이거를 갖고 가고 그리고 원래 여기서 오걸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럭 슬픈 사연 얘기해주세요. 아 사우럭은 슬프지 않습니다. 사우럭은 언제나 용감합니다. 그래 이렇게 다니자. 자 이렇게 가서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번째 성에서 만화 한번 채워주고 가고 싶은데 이것만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갈게요. 헤이스까 그냥?
헤이를 써도 위치가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네파 사기 증가. 아이쿠 사기. 사기 아이고 이 녀석을 보낼 의도는 없었는데. 자 그냥 네파 네,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나 먹고 요거 찍은 다음에 돌아가서 만화는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돌아가는 거리가 되죠. 충분히 됩니다. 이게 참 딱 되네요. 충분히는 아니었고 딱 되네요. 돌아왔고요. 여기서 오거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오거나 업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어디 보자. 오거 요렇게 요렇게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이거 빼 6마리 아니 그냥 쓰자 그냥 뭐 쓰다보면 죽겠지 뭐. 2레벨 마법은 얼음 화살. 얘 장님 없... 아 있지? 있어 테렉 데사. 데사는 들어와서 이제 바랄라. 예, 데사도 끝났고요. 요런 애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계속 여기를 이 터널 속을 뚫어나가기만 하면 돼요. 네크로폴리스? 아 저 뒤에 성이 하나 더 있네. 이건 쳐도 되겠습니다. 이 네크로폴리스 성은 쳐도 되는 네크로폴리스 성. 예, 잘 자요. 자, 다크 클라우드. 다크 클라우드. 예전에 이제 다음 클라우드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웹 하드죠? 예, 웹에 이제 자신의 하드처럼 예, 파일들을 공유하고 저장하던 예, 그런 클라우드. 그 중에 이제 야한 것만 야하고 막 나쁘고 불법이고 그런 것들만 저장을 해놓은 게 바로 다크 클라우드. 예, 그죠? 어둡다는 거죠. 데스아가 가서 요거 공 찍고 이동하고 테렉도 가서 여기서 공 찍고 이동하고 턴 종료. 조심해서 가야죠. 저것도 막 가다가 다른 애들이랑 충돌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하나씩. 117에 많아. 많아 많고요. 많아 많아요. 많아 많아. 아 헤이스트 쓰고 싶다. 8 원래 얘가 칠 걸 남겨놔야 되는데 얘는 이거 치면서 올라가고. 일단 마나 한번 써서 아니 안 써도 되겠다. 요거나 죽이고. 아 못 죽이네. 네 마리를 내가 굶주림까지 줬는데 저걸 남기네. 자 이렇게 잡아주고 중급 방어술을 전술도 나쁘진 않습니다. 얘가 전사형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음 스킬 뜨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식 같은 게 아마 막혀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캐릭터성 자체가 바바리 아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 맵상에 전체적으로 다 막혀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봐주고. 이 미라 이거 왠지 모아서 가가지고 어딜 뚫는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 저거 딱 보니까 저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정찰병 중 하나가 끔찍한 소식을 전해왔다. 나에게 오던 지원군이 모조리 몰살당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 부상자 하나가 그는 얼마 안가 죽었다. 자신들이 보르에게 당했다고 말했다. 내가 보르를 약화시키지 않는 이상 아군에게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죽었대요 오다. 오다씨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 미라 왜 이렇게 많어. 방 하나 금광 하나. 여기 잘못 왔네. 그렇다는 건 여기는 이 왼쪽 지역은 안전지역이라는 거니까 애들 다 보내서 마 찍고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 전맵이에요. 마지막 바로 전맵. 주차 지나갔고 지력 경험치 딴. 그리고 테렉도 여기 가서 아직 지력 경험치. 그리고 다른 어미 다 찍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가 아마 길이겠죠. 당연히 여기가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돌아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를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타르 나오면 마나를 한번 채워도 좋을 것 같고 안 채워도 되긴 하겠다. 워낙 많아서 한번 채우자. 이동거리도 킵할 겸 여기서 마나를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찍히냐 오늘따라 마우스가. 내가 졸려서 그런가? 오늘따라 마우스가 잘 안 찍히네. 방 찍고 올라갔어. 요거 먹고 요거 주워 먹고 턴 종료하고 마나 채웠죠?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거 찍고 경험치 올라가서 이동거리 증가시키면서
계몽이 있네요. 이 계몽은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건물이죠. 무조건 안 찍어선 절대 안 된다는 바로 그 건물, 계몽의 도서관. 테레기가 이거 찍고 얘네들도 계몽을 찍으러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딴딴딴딴. 야미찡이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야미찡이님 1778번째 팬클럽 5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여긴 둘러... 아니 그냥 가자. 뭐 마법이 없진 않을 것 같아. 아무튼 찡이님 다시 한번 5개 감사하구요. 방송 열심히 재밌게 힘내서 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막혔네. 이건 대신에 살아있긴 하겠지. 헐, 안 살아있었어. 막혀있었네. 턴 종료. 안 되는데 아직? 아, 붉은색. 오케이, 붉은색은 괜찮아. 자, 날씬하고 창백한 얼굴을 한 사람이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있었다. 그는 옷을 녹색 계통으로만 입고 있었고, 그가 두건을 벗자 긴 금발 머리가 어깨까지 늘어졌다. 엘프다! 내 옆에 있던 오크가 말했다. 아군 병사들이 모두 긴장한 것이 느껴졌다. 엘프와 바바리안들은 항상 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 친구가 된 적이 없었다. 나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내가 먼저 말했다. 반갑군. 엘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좋은 날이군 친구. 나는 스스로를 타르넘이라 부르는 바바리안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찾았군. 아, 잘되었군. 적을 만난 것은 아닌지 잠시 걱정했었네. 나는 그대들이 세계수라고 부르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 왔네. 내 병사들이 적이를 누그러뜨리도록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나는 엘프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그대 이름은 날리돈. 아, 닐리돈. 닐리돈 여잔가? 닐리돈이 뭐 이름이 닐리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닐리돈. 돈 중에 이제 닐리는 돈이죠. 닐리는 돈이 뭐야? 내가 말해놓고도 뭔 헛소리인가 싶다. 닐리돈. 어쨌든 자,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찍어주면서 시간을 끌고 스탯도 올리고 합니다. 얘도 이거 안 봤으니까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 테레기도 여기 방문 한번 해주고, 경험치 찍고 이거 찍고 내려갑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방송 일정은 지금 보니까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페미컴 하면서 수다 떨면서 평소처럼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캠페인은 마무리 지어야죠. 나는 엘프 여기선 또 릴리로 바뀌었어. 릴리돈과 함께 있다. 릴리돈, 이제 웨딩피치의 릴리가 이제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릴리돈. 내 부하들과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다. 바바리안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자는 금방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그가 세계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우리 엘프들은 세계수로 불리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지.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세계수의 수호자였지만 우린 실패했네. 그대의 선조들이 아니었다면 세계수는 이미 소멸했을 거야. 그 이후로 계속 그대의 선조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수를 지켜주고 있지. 릴리돈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세계수를 없애려는 자가 바로 우리 선조들 중에 하나이지. 나는 수치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는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다른 선조들은 어디 갔을지 생각했다. 왜 선조들은 보르를 직접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참 이상한 일이군. 엘프들이 세계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겠나. 나는 계속 그 위치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릴리돈은 내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웃었다. 하지만 내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는 우는 것을 멈추고 말했다. 홀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타르넘, 그댄 이미 세계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 지금까지 계속 세계수 안에 있었는데, 라고 여기가 바로 세계수다, 세계수의 내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동 최적 안 했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웨딩 피치, 세일러문 막 그런 걸 보면서도 항상 긴 머리에 약간 밝지 않은 계통의 그런 머리 있잖아요. 까만색, 갈색 막 그런 머리가 좋아가지고 웨딩 피치에선 이제 릴리가 좋았었고, 그 다음에 세일러문에서는 마스가 좋았어요. 그치만 친구들은 데이지, 그리고 세일러문에서는 그 머큐리가 단발 맞나?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좋아했었지. 어디보자. 크렐리온. 자, 병력 보급을 한번 해줄 때가 됐거든요. 근데 6일차라서 이틀만 있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일이 있나? I feel like a fool. 릴리돈이 말한 세계수의 엘프식 이름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바바리안의 방식으로도 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엘프들은 이것을 생명의 뿌리라고 부르지, 릴리돈이 설명했다. 세계수는 세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곳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어 이 행성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 터널은
세계수의 인맥이나 인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이 안에 있었고 그것은 네크로맨서들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네크로맨서들을 추적해 싸우는 동안 그들은 이 지역의 생물들을 병들게 하고 비옥한 토양을 태우고 있다. 세계수의 치명적인 병이 들게 하는 방식으로 세계수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한 가지 결과는 확실하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르를 물리쳐야 한다. 나는 타고로 왕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것이다. 그 뒤에 세계수의 위협을 가하려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무찔러야 한다. 어떠한 동정심도 가져선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어우 글 많아요. 요번 턴 요번 미션 보자. 이 친구에게 병력을 안 받아도 되겠지?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자, 이 대사 같은 경우는 한번 돌아와서 이 적어도 오크 같은 경우는 아 오크 아니죠 오우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오우거는 예,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올라가서 자, 여기가 바로 기억의 펜던트죠. 오우거 대장 그룸바가 탑 위쪽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타고르 왕을 함정에 빠뜨려 이곳에 가둬놨습니다. 기억의 펜던트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 그를 여기에 묶어놓을 겁니다. 라고 야, 그룸바가 야, 이 뭐 적진의 수장을 그것도 왕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가둬놨다고 하네. 그룸바는 문을 열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기억의 펜던트로 온요. 자, 이제 타고르에게 한수 가르쳐주러 갑시다. 라고 해요. 아, 이 안에 있다고? 아, 난 또 얘가 타고르 왕이야? 어, 타고르 왕? 좀 병력이 많긴 하네? 조심해야겠네? 네, 그거 맞습니다. 그 버전 맞아요. 자, 거미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거미씨가, 가수 거미씨가 좋아하는 예, 바로 거미의 달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사이클롭스 오거는 됐고 고블린 사클은 어차피 여기서밖에 업그레이드 못하니까 뽑지도 못하니까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지? 오크인가? 오크 요그 욕 어디 보자 여기서 다음 턴에 릴레이를 해서 데사가 데사 거는 여기서는 가져가자 그냥. 아 여긴 대신에 오크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구나. 오크 업그레이드라 오크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기서 썸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냥 가자. 이렇게 올리고 얘가 갖다 줄 거고 이제 이렇게 와 있고 여기서 요렇게 있고 있고 레리고 지리고 오지고 여기 있다가 자 이런 거나 먹어주면서 시간이 끓으면서 마법이나 좀 봐주고 아 언데드 파괴 여기서 나오네. 이거는 세 명 다 배워야 되는 마법이다. 이거는 안 배울 수가 없는 마법이야. 일단 선종료 요그가 욕하지 말고 예, 요그가 욕하지 말고 사우럭이 받아서 사우럭이 올려서 급식체 예, 그죠 요즘 유행한다는 바로 그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주면서 주고 테레기가 아니야 데사가 하자 예, 데사가 가서 이거 다 그레친한테 받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어쨌든 올라가서 여기서 언데드 파괴를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길이 좁아가지고 이게 애들이 다른 애들이 격추를 당할까봐 그게 문제네. 사클 여기 한 칸짜리구나. 오케이 된다. 한 명을 막을 수 있겠다. 대사가 없어가지고 항상 슬프다는 대사. 여기서 이 한 칸짜리 필드라서 얘네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가서 바로 이걸 먹고 얘네들 이동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닛을 잘 갖고 있네. 닿겠지 이거? 이렇게 턴을 넘긴 다음에 타르넘이 이걸 딱 죽이기 전에 가서 얘네들이 얘 뒤에 있구나. 데사 일단 이거 찍고 언데드 파괴 이건 당연히 다음 전투를 위해서 배워야 되니까 배워주고 얘도 가서 이걸 배우면은 일단 다 모든 준비 완료. 네크로폴리스에서 이걸 4레벨까지 올려보고 한번 뭐가 뜨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건데 이게 뭐 부활 같은 거 뜨겠습니까? 안 뜨겠지. 그래서 일단 보기만 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러 4레벨 안 뜨죠? 버서크 슬픔 저는 언제나 슬픕니다. 이즈렘 방송에선 슬픔이 항상 뜨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레벨이 더 높은 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 근데 자동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네? 어? 생각보다 많이 많네? 아이고, 야 이거 아프다? 페이스 쓸까? 자, 마법이 워낙에 짱짱 세니까 진리는 없는데 진리는 이제 설리시 예? 아, 어쨌든 진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많네, 숫자가. 도마리? 자, 스탯 차이가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 수는 없거든요? 30이죠, 공이? 공이 30이나 되는 거를 막을 수 없죠. 그렇지만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자, 이렇게만 날린 다음에 나머지는 퀵해도 될 것 같아요. 퀵 해주면 알아서 이기죠? 어차피 제가 볼 필요 없는 전투. 자, 마지막 자리를 지휘력으로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기다려봅니다. 저는 기다림의 미학을 알기 때문에. 자, 파란색은 패배했습니다 라고 타고르 왕을 죽였고요. 일단 이렇게 마지막 전 시나리오가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가봅시다.